네, 개장 전에 투자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빨간불을 켜놨는데 성공을 했지만 어제는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역시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1위는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누리호 때문에 떴는데 어제 누리호 발사 이후에 기대감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재료 소멸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수출 모멘텀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기아와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외국인 쪽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건 계약으로 LNG선 14척을 약 3조 9천억 원에 수주를 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관심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해운주들이 강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기관 쪽에서는 펜오션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외국인과 동반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OCI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네요.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 됐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DRAM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2주째 지속되면서 5만 7천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셀업체에서 삼성 SDI 쪽에서도 매물이 빠져나갔고요. 카카오뱅크와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도 수급이 빠져나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기관 쪽 리스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많이 팔았고요. 또 성장주와 플랫폼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도 어제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리스크 부각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났고요. KB금융과 삼성 SDS 쪽에서도 매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중국 봉쇄로 인해서 실적 부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 때문에 어제 오전장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중국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로컬과 면세 채널이 부진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23.4%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더니 10% 넘게 내린 126,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약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LNF, 휴림로봇, CIS와 동진세미캠, 그리고 원준이 되겠습니다. 바로 기관 쪽 리스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레고캠바이오, 성광밴드, 네오위저, 원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원준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관심이 돌아왔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 소재주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부각을 받고 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로 넘어가 보시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엔터주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같은 이런 게임 관련주들 하루 만에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서 SM도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어제 관심을 받았던 현대바이오 쪽에서도 외국인은 이 상승률에 따라서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이 향방이 비슷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신작 모멘텀 안고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단기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차익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LX세미콘, 원익 IPS 그리고 심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도 기관 쪽에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현대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 소식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이렇게 의약품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장중에 확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후장에서도 이렇게 국내 의약품 관련주들이 더더욱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대바이오도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어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도 쓸 수 있도록 미국 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어제 현대바이오 시장에서 부각받은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스케치 살펴보시면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현대바이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원준이 되겠습니다. 어제 개별 호재 소식을 안고 왔는데요. 포스코 케미칼과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44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준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솔루션과 관련해서 이 양극재 생산용 열처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71.18%에 달하는 수준이라서요.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원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모두 받은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까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오늘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원 쪽에서도 다시 한번 증언을 할 예정이고요. 또 공모주 일정도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상장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16,200원이고요.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